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세리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절이 시작되어지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제일 먼저 타락한 마음이 드러났던 그런 부분들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숨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모든 비정상적인 마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서와 감정, 그것은 한 가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것인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보다 더 반가운 음성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표시가 바로 숨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가진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성령께서는 바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 잠재적으로 그 두려움의 그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재적으로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 그 믿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태가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려움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또 감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지면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지 못할 그런 수도 있고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두려움에 노출되어지는 것인데 제일 커다란 것은 인정입니다. 바로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반역했던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이죠.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아주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내버리죠. 그러니까 뉴에이지 시대에는 자기가 최종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에서도 또 이성도 있고 또 자기의 지성도 있고 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을 텐데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최우선적으로 최종권위가 돼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혐오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바보가 될 것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헌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광신자가 될 텐데 그렇게 비칠 거예요. 반드시 그 평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나도 당신들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동료라고 하는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단번에 깨져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래가 얼마만큼 불확실한 것이냐 막연하게 그 두려움을 그렇게 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제 위임이 되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짐이 없어요.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것은 모세니까 감당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행했던 그런 일들을 자신이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건들, 필요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빵을 그렇게 갖지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부지런한 삶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 말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냐,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설령 그 문제를 알았다 하더라도 또 믿음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이 그 정답인데요. 오늘 15장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죠. 제일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하시니라. 이런 일들 후에, 바로 앞장입니다. 14장에서 큰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롯이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출을 해왔죠. 그리고 소돔 왕의 그 유혹, 그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이제 전쟁에 패했을 때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전쟁도 믿음으로 이제 승리를 했지만은 대적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수습을 해서 보복을 해 올 것입니다. 지금 그 대적을 그 두고 있는 아브라함, 무슨 국가가 아니에요. 318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뭐 군인으로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죠. 불안한 것은 뭐 당연합니다. 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장을 하고 영적인 승리를 쟁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승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산 정상에 오른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이 가장 낮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그것은 확률적으로 산 정상에 서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했을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의 그런 경우죠.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세벨의 협박과 위협에 굴복을 했죠.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이냐, 자살 충동까지 그 느낄 정도로 그렇게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불안하고요, 또 두려웁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격려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의 제시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격려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한 필수적인 요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겠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현실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런 저항입니다. 세상의 그 물결대로 그대로 그 순응해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저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거기에 편승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무슨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풍조. 그렇게 해야 세상을 기대하지도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목적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마음과 힘과 지성과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세상 요소가 스며들어서 일부분 점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랑에 대한 교두보가 확정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려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고 한다면 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이 이길 수 없어요. 소수의 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단 스며들었다. 그러면 선은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되는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저항감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부분으로부터 내가 근절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헌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저항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박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반대에 부딪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점을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삶 가운데서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저항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죠. 왜 그런 갈등에 만나게 되어 있느냐? 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서 갈등이 지금 생기게 된 것이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여호수아뿐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지 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성격,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모임의 형태이건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모임이고 또 그 주님이 중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그 배경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 교제가 되겠죠. 그 왜 한두 가지의 문제뿐이겠어요? 이게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부딪치겠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결코 바라지 않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 지향적인 타락한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 뭐 관심조차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그 모임을 그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왜 저항에 부딪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성도 간에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는 너의 방패요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전쟁 무기 아닙니까? 예, 어떠한 공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불붙은 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쏘아대는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쏘아대는 불화살들, 마귀의 화살들, 그것은 믿음의 방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자신이 방패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불거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신의 게으름이라든지 자신의 부주의라든지 자신의 그 분별 없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게 되겠죠. 계속 사기당할 거예요. 계속 속을 거예요. 계속 미혹당할 거예요. 빼앗기는 것은 무엇이죠? 돈만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는 무관하게 모든 기회들을 상실할 것이고요. 시간들, 그 귀한 시간들 다 빼앗겨버릴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또 한번 기회를 사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발자취들, 행보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분명하게 확신 있게 들었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는데, 기도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의심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그렇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여기 그 상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전장 11장 21절에 보면은요,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얼마나 그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야 사실. 그런데 왜 네가 주인인 것처럼 나한테 주인 행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기 위하여. 그 소돔 왕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실은 말이야 내가 준 거예요. 그 집 내가 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 소리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련히 주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간증이죠. 그 간증에 손상이 되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실 오락이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내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상속에 해당되지는 그런 그 부분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 그 최고의 영광이죠. 자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입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부분들은 그냥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잠시 있는 낙,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 그것과 무엇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영광이냐,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표현이 뭐냐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마귀도 믿잖아요. 마귀도 알잖아요. 그런 그 믿음 가지고 그 무엇을 쓰겠어요? 그건 존재론적 믿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 믿음이 나에게 실존이 돼야 된다.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났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가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은 교제인데, 교제가 방해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고요.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생아예요. 그 불법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주여 주여 한참 말하기는 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다고요. 무슨 뭐 방언이다 뭐다 막 요란복장하게 뭐 헌신이다 뭐 선교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껏 하라고 말해요. 마음껏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뭐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보라고요. 얼마나 부자가 많아요. 거기 다 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번성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그것이 기업이냐? 아니면 그것이 이 기업화된 교회냐?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무관합니다. 그러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파악해야 되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에게 모든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잘못된 일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돈 문제가 막 지금 잘 안 풀리는 부분이에요? 건강에 지금 막 갑작스럽게 공격이 와 있어요? 제일 커다란 문제는요, 말씀과 기도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 이제 끝머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자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뭐 수없이 많은 코도 꽂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부 공급 장치 여기 다 연결 시켜 놨는데 다 기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만 남았다고요. 콘센트에서 코드만 꽂으면 다 끝나버려요. 언제 뽑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 고심한다고요. 이대로는 더 나아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유해요. 다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어요. 그 제일 심각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당연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무슨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상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열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한 믿음은 어떻게 입증이 되는 것이냐?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마련해 주신 유업, 그것을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 부분입니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과 관련돼서? 유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유업은, 그 유업, 그것은 아들과 관계가 있거든요. sonship과 관계가 있어요. 아들을 주셔야 내가 그 유업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소 불평 어린 말을 하죠. 2절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그 자식을 주셔야 그 유업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의 말.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현재 그 나이가 85세인데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나갔어요. 말이 10년이죠. 그 보통 긴 세월입니까? 어떤 징조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무슨 동료도 없어요. 뭐 교회라도 있으면은 또 위로라도 받는데 무슨 설교라도 들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될 텐데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을 얼마나 많이 비웃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부분들 다 그렇게 시인했을 텐데 뭐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늘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어려움 당하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없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그렇게 대체하려고 시도를 해보죠.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올 그 씨가 바로 약속의 씨인 것이죠.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세지 못하지요. 무슨 수로 별들을 다 세어보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면 또 새 하늘들과 새 땅 창조가 되었지요. 그 땅 중심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머무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9장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이 공간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와요. 공간이. 그런데 그 공간이 확장되어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실 때의 하나님, 침묵하실 때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느낌에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냐? 아닌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죠. 낮에도 하나님이고 밤에 잠잘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편에서 볼 때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답이 없는 것이냐?
믿음의 한계죠. 그런데 극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출제자 아니세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답이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더 극단적으로 내가 두 손 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처음에는 누구냐? 구주로부터 시작되겠죠. Savior.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형성이 되어지죠. 믿음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영역이 더 넓혀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으로만 꽉 차 있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형성이 되어지겠죠.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그 결론,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칼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이것이요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계속 다르다고 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을 때 들었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아 그 부르셨을 때 들었겠죠. 그런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더 확장해서 말씀하시고 더 깊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칼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그의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를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구체적으로는 430년이 되겠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조건 없는 약속을 상징하는 이 의식이 드려졌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그 위력이 어디 있는 것이냐?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 것인가? 오늘과 같은
모임을 통한 경배 포함해서요.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뭐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냥 나서자마자 또 두려움에 그렇게 휩싸이더라.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습관화된 것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언젠가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세상,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로 확신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내게 주어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경우, 그럼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깊은 잠에 들었죠. 자신은 의지를 뭐 행사하고 행사하지 않고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 성령께서 그 예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모든 두려움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심의 씨를 마귀가 뿌릴 때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심의 시간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 상속을 목적으로 해서 바로 여기에 그 3년 된 그 제물들 많이 나오죠. 이거 모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희생제물들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해 보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고 그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마음의 감정과 정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무엇이 나오느냐면 두려움이 나와요. 두려움에서 다 파생된 것입니다. 뭐 시기, 질투, 음란, 부도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거듭난 이후에 똑같이 성령께서는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형성될 믿음도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워지는 나의 그 인격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 특권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양자 되는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낳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부른대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양자 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됨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고난이 이제 예상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400년이 끝난 다음에 4대 만에 반드시 거기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 여기 다시 차지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확신이 든 거예요. 그 미래까지 다 보여주셨다. 결론은 하늘의 별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수한 많은 그 별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굴곡이 있든지 간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 집중하십시오. 무엇이냐? 땅이에요. 유업이라고 유업. 그 자녀인데 이 부동산을 상속을 못 받았다. 그럼 헛겁니다. 에베소서 1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 유업을 받았다. 유업. 유업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두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특히 유업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랫동안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그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